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첫 번째 수영 대회가 우리 강서구에서 개최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 발달 장애인들이 건강한 육체를 기르고 또 그를 통해서 자활 의지, 용기를 키워나가고 그를 통해서 또 사회 참여 확대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초등부 1, 2, 3학년, 저학년, 그리고 4, 5, 6학년, 고학년, 그리고 중등부, 고등부, 성인부 이렇게 5개 그룹으로 나눠지는데 각 그룹마다 25m 또는 50m 자유형, 평영, 대형 그리고 접영 이렇게 4개 종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본 대회는 서울시 지원으로 아시아 투데이와 함께 저희 협회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적발달장애인들의 어떤 여가 생활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것이라 이런 생각이 되고 향후에도 제1회 대회지만 2회, 3회 쭉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협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민 외래가 있겠습니다. 메이드는 서울시는 장애인 여러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을 확충하는 것인데요. 그 일환으로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들의 생활체험 활성화의 장을 마련하여 스포츠 활동을 대개로 한 장애인 생활체육의 점의 확대와 장애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하는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보완적이긴 하지만 아직도 사회 일각에서 있는 편견과 차별 이런 것들을 없애는 데 하나의 크게 계기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매우 좋은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2014년 수영대회를 시작을 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나은 세상을 열어가는 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